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이 가증스럽고 빌어먹을 정부 여당에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주변의 도시들을 흡수해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자고 김기현이 떠들고 다음날 국민의힘 최고회의에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메가시티 서울을 떠들길래 생각했습니다. 총선용이라 보기에는 정도가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기사 하나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인데 총선 한두 달을 앞둔 시점이면 몰라도 150여 일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 대국민 사기극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데 발각되고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꼬리 내리면 총선 폭망에 플러스할 사안인데 왜 저렇게 대국민 사기를 치나 생각했는데 유시스 기사를 보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문의하는 전화도 오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길어지나 유시스 기사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기사 내용에선 유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는 없는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매도인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고 매수자는 고금리로 여력이 없지만 더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는 이렇게 기사를 전합니다. 매도인들은 지금 내놓은 호가이거나 더 오른 가격에 매도하길 바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신규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 미분양 매물들은 좋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이란 노름에 놀아나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만 등골이 휘는 삶을 감내하게 됩니다. 점잖은 입에서 육두문자가 큰 소리로 나왔습니다. 제 사무실은 상가에 있고 주로 작업을 새벽에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는 몸이었는데 주변으로부터 미친놈 소리 들을 뻔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허무맹랑한 발표는 총선 공약으로 교묘하게 포장했지만 부동산 업자들을 살리려고 정부 여당이 나선 것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을 살리려고 정부 여당이 미친 짓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실현 가능성 없이 기대 심리만 부풀려서 무주택자에게 융자받아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개 같은 짓을 부추켜서 투기 세력들 먹여 살리려고 작전을 짠 것입니다. 김기현이 말하고 4시간 만에 김포 아파트 값이 들썩인다는 기사가 버젓이 나왔고 다음날에 여기저기 아주 도배가 되길래 이것들이 아주 똥꼬를 빠는구나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들과 업체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할까봐 돈을 못 벌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을까봐 정부 여당이라는 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작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떠받치는 중요한 세력이 투기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을 경험하고도 또 한 번 잘못 선택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가 늘어나도 내수를 줄이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합니다. 같은 상태에서 규제를 줄이면 부동산 세력들이 더 큰 돈을 벌겠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내수가 죽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보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진보 정권의 경제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이나 정세를 보는 시야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짓을 보면 가관입니다. 내수를 살리겠다 말하면서 재정 긴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정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50년 분할상환 상품을 내놓아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했습니다.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도 벅찬 서민들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안 움직이자 이런저런 규제를 줄여주었습니다. 대출 크기가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면서 실제로는 빚을 많이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고 그 정책에서 대상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만 살리면 그만이다. 알고 보면 무척이나 잔인한 정책입니다. 아주 작은 경제적인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서민들에게 너도 집을 살 수 있다면서 달콤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동산 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투기 세력 전용 대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자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자면서 이런 험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은 한결같이 교통이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름이 서울로 바뀐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바꾸면 대한민국 어디나 가격이 오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다르고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보다 집값이 비싼 곳도 많습니다. 김포보다 집값이 싼 지역도 서울에 존재합니다.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이 좋아진다는 것도 사기입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당장 들어오는 세금이 반토막이 납니다. 국가로부터 받아오던 지역교부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교부금이 사라진 김포는 서울시 예산의 여력을 만들어주거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김포에 집중 투자하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이 개발해서 우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갈등을 수반해야 김포를 집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김포에 대해 결심하면 해결하는 것도 빠르고 진행도 매끄럽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서울로 편입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통합하든 서울과 인접한 도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명시를 통합하면 시흥시가 인접도시가 되고 하남시를 통합하면 양평군이 인접도시가 됩니다.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든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현재 서울의 위치가 휴전선으로부터 너무 가깝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북한의 재래식 무기사정권에 서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정부 여당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해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만큼 가계부채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승률이 세계 1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가져올 만큼 가계부채는 심각하며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IMF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메가시티 서울을 들먹이면서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을 이렇게 흔들면 지방에 있던 사람도 부동산으로 돈 벌 기회라 여겨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참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흐름은 일본의 지난 25년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반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한결같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중인데 소수의 다주택자와 건설업자 배불리려고 가계부채 위험성 증가나 수도권 과밀 부작용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 감세를 포기 못해 국가 전반이 휘청이고 있어도 모르는 척합니다. 뉴라이트 사상을 접목시키려고 1948년 이전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거나 비하하고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모독합니다. 조선 사람이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광화문 광장에서 동상을 철수시키자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이승만으로부터 만들어진 신생국가이고 민족 개념과 주권이 없는 그냥 국민이 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작자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욕이 있는데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라는 욕입니다. 얘를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에게 생명이 이어져온 줄기와 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 이용하기 딱 좋은 이단이 아니라 10단 정도 되는 종교가 중요하고 허울뿐인 포장지로 종교를 내세울 뿐 이것들에게 교리라는 것도 이어령비어령입니다. 이승만과 6.25와 백선엽과 반공과 뉴라이트 사상만 존재가치가 있고 최상위 계층이 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최상위는 고사하고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이것들을 추종하는 걸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김건희 종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처가나 지인들이 재산을 불리도록 노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중이고 이태원 참사나 궁평 지하차도 참사나 해병대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최상층부와 최상류층만의 나라가 이들이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윤석열에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만 건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말아먹어도 좋다는 것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생각인 듯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